여러분들 만나고 뵙게 돼서 반가워요. 선생님이야, 새해가 온다 말해. 아주 다들 예쁘고, 다들 아주 똑똑하게 생긴 것 같아요. 아, 그럼 연초에 나의 사고 시작하네.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마음이에요. 담임님, 어디가 예쁘다가 생각난다 피파해. 어떤 어린이는 아주 얼굴이 예쁜데 마음이 마음이 같아요. 도착을 해가지 얼굴이 안 추워야 돼. 도착아, 담임님 생각난다가 얘는 뭘까? 애들이시. 그런 어린이들은 꼭 예수님을 믿어야 돼. 애들이면서 다 어떻게 지킨 예수가 이런지야. 우리 모두 다 예수님을 믿어서 이제 다 하늘나라에 가야 된다는 것을 오늘 이 시간에 이 인형국과 풍선으로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리겠어요. 제가 저러고 아무거나 움직이는 예수 옆이마 피하지 나가는가 야매로 이 어여비아부의 어떤 지수 앞이 신기하신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이 아무것도 없었던 때가 있었어요. 이곳과 이곳과는 한마음으로 시대를 뭔가 지켜놔야 돼요. 그때는 이 빛도 없어서 깜깜했어요. 이게 막 얼른 모시고 그냥 꿈하고 있는 뭐지? 하나님 한 분만 계셨어요. 애정가 어떻게 피해 특히 또 수내는 어느 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시려고 결심을 하셨어요. 그래 너가 그러니까 너가 깜깜하신 거야 손잡대. 그래서 하나님은 깜깜하니까 온 세상을 밝힐 해와 달을 만드셨어요. 로카노야 희망마이노 이 얼린 인세야 레라고 하신. 낮에는 해가 온 세상을 비추고 밤에는 달이 온 세상을 비췄어요. 이 마네파이마 내가 이 로카노 얼린 인세에 야바이마 라 아니가 이 로카노 뭔가 아니에요. 이 땅을 만드셨어요. 하나 믿고 다니는데 세상에서 막 풀이 막 자라기 시작했어요. 풀이 막 자라기 시작했어요. 위에 풀이 자라요. 그리고 이 풀들이 나뭇잎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나뭇잎 위에 풀이 얼굴에 보니까 겁내 말해. 그리고 그리고 예쁜 꽃을 피웠어요. 그리고 이 꽃만 있으면은 열매를 맺는 게 아니에요. 꽃들이 빵 되시는 분이 어디고 뛰러 미안한 꽃과 꽃 사이를 날아다니는 벌레가 있어야 돼요. 이 빵대 빵짜마 빵대 뿅 날 때 이 하나님이 여러 가지 벌레를 만드셨어요. 여기까지 꽃뿅이라도 하신대. 그 벌레들은 눈이 두 개 있었어요. 두 개. 눈이 두 개. 꼬깜깜 미인공 놀랐어요. 미인공으로. 이거 날개가 있었어요. 날개. 땀 먹듯이. 오른쪽 날개도 있어요. 야백땀. 그리고 또
하나님이 오시니까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를 만드셔야 되겠다. 양심 말씀과 영웅과 그런데 흥행고 하신대. 그래서 하나님이 새를 만드셨어. 양심 흥행고 하신대. 새들은 팔이 없어요. 팔이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팔보다 더 귀한 선물을 주셨어요. 이게 바로 날개예요. 아니 이게 소다 냉고시골래 냉채포 당소시대 싸운 거 배려다. 그리고 또 이 새들은 물에 앉아도 가라앉지 않고 종실 또 실수게 해주셨어요. 아니 이게 소다 귀여운 동물들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야, 그게 신장이냐? 아야, 이 치즈약 가운데 흑인장도 흑인장도 그래서 하나님이 아주 귀여운 동물을 만드셨어요. 야, 치즈약 가운데 흑인장도 만드신다. 앞다리도 만들고 뒷다리도 만들고 어제 치다나무치다나무 뿌리도 만들고 이렇게 만들고 이번에는 목이 긴 동물을 만들어야 되겠다. 호랑이 같은 발톱이 없어요. 루타소다 짧게 돌지 매콤 멋있고 하지만 또 이 무서운 이빨도 없어요. 혹시 또한에 하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는 지혜를 주셨어요. 나를 대하시니까 루시고 그래서 막 두 다리로 막 돌아다니게 해주셨어요. 신나는 동물로 난이도 상당히 편해집니다. 남자예요. 목걸이나 옆자리에 신나고 싶으나
나무 열매를 따먹게 아,
남자 아담에게도 까맣게 했어요. 이로 약자 아담씨고 라비 마우스. 남자 아담도 쌈으로 뺏어버렸어요. 아담네 이 어디고 쌈. 하나님이 처음 사람을 만들었을 때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을 달라서 너무너무 좋았어요. 내 말에 친구를 때리지 않아요. 때리는 건 뭐야 이때? 거짓말하지 않아요. 이 레인보우신 목표고. 그런데 뱀이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온다부터는 이 뱀의 마음처럼 이렇게 시커먼 마음이 되어버렸어요. 내가 뭐냐 루세그룹다는 말이 인기마. 이게 뭐냐면은 루세그룹마 언니냐고 기뻐하네. 이게 바로 죄. 이 에리아가 업비. 제가 들어오고 나서부터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음료의 생명 내마 업비 윙병과 폐하신 건 범인나요. 범인다고. 그리고 제가 들어오고 난 다음부터 우리 마음에 기쁨이 사라졌어요. 업비가 들어오는 생명과 윙병과 음료의 뾰심으로 삐꾸하리. 그리고 나서 날마다 욕심을 부리기 시작했어요. 친구가 좋은 걸 가지고 있으면 다 뺏었어요. 아, 뜨개지가 가운데 피시고 심어지 누나가 패를 친구가 안 주니까 이제 강제로 뺏기 시작했어요. 뜨개지가 모델로 모자르가 Come on.
옛날에는 우리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렸지만 옛날에 이가 하나님과 친구들 이제 우상을 찬양하며 우상과 하면서 우상을 찬양해요. 여러분 제사를 드릴 때 보면은 돼지나 이런 짐승을 잡아서 날 대신해서 죽여서 이렇게 제사 지내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대신해서 죽게 하신 거예요. 이 부서로부터 어떠나 민요 이그 쟁요 아픔마 부서로부터 여자 특히 예수가 전으로 어때 부족하세 어때로 딴 비우마 너희 업비고 훌루세비마 폐하기네 전으로 색대문께 있게 말해 그런데 우리는 너무 죄가 많아요. 그래서 자기 믿는 전으로 업비 미안이 심하네 이렇게 착한 마음이 되고 싶어요. 오늘 애들이 가운데 생업령 육신발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별로 몰래 별로 몰래 예수님 앞에 와야 돼요. 그래서 특히 예수 제마 칭가냐 그리고 회개해야 돼요. 예수님이 용서해주세요. 특히 예수 한번 말해 흥물도 무가 나의 모든 죄를 씻어주세요. 어필고 단심도 무가 나 이제부터 이 교회 열심히 잘 다니고 예수님 믿을게요. 특히 예수 어떤 말은 너 깜깜 가장 날래매 특히 예수 깜깜 염치 밤에 이제 죄를 짓지 않겠어요. 그럼 어필고 뭘 눈줄 침발에 그리고 회개할 때 우리의 씻어지게 되는 거예요. 한장부터 숙당 나무들에 숙당 지금 어때요? 너희 어필 안 넘? 한심 한내이 그래서 이게 우리 마음속에 있는 나쁜 죄악이 이제 떠나가는 거예요. 한장부터 제가 마실 때 어필 먹강도 어필과 택도하게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회복하는 거예요. 한장부터 들어간 피아빙에 특히 예수의 생활 그런 거 피아빙 유치 깃발에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는 날 하늘나라에서 천사가 와요. 그러가 이렇게 숙소한테로가 깡긴 나이로가 깡긴 덕만이가 양들이. 그래서 우리는 천국으로 들어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들어가 깡긴 나이가 민상 나이가 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었던 나쁜 마귀를 다 쫓아버려야 돼. 그럼 중국 선생님 정말 이제 사탄 낯선 미하고 알로는 망쳤냐? 거짓말하는 마귀. 야, 저가 또래 욕심 부리는 마귀. 로마치대 사탄. 싸움질하는 마귀. 양빈대 낯섬이야. 우상숭배하는 마귀. 욕주심 두고 국회대 낯섬이야. 욕하는 마귀. 세대 낯섬이야. 미워하는 마귀. 양군대 낯섬이야. 다 쫓아버리고 알로 망쳤구나.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야 돼요. 특히 예수의 생명으로 다 오늘의 생명으로 해만 위냐만. 그리고 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들어가 피하는 게 딸이 피딸 나인 말에.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딸 손 들어봐요. 아, 하나님 미안 피하는 게 딸이 피대로 냉면과 또 하나님 아들이 피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딸이에요. 넌 뭐야? 넌 뭐야? 민간래? 넌 뭐야? 신장이네. 신장이라. 어? 대학생이 따님 밑에. 에이, 부처님한테도 많이 입고 왔네. 오케이.